이라는 뜻인데 소녀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저희의 매력에 빠져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녀들의 매력에 푹 빠져 여러분들 푹 빠질 준비 되셨죠? 이제부터 이제 쑥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무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에는 또 어떤 무대 준비하셨죠? 네, 다음 무대는 바로 저희의 타이틀곡인 바쁘니까 끊어인데요. 네. 바쁘니까 끊어라는 곡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기념일에 네. 그 서프라이즈를 여자친구가 몰래 준비를 하는데 네.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도 하고 선물도 사고 맞아. 바쁘게 하고 있는데 네. 남자친구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니까 네. 비밀로 해야 돼서 네. 아, 나 지금 바쁘니까 좀 끊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말까지 나오나요, 이 노래? 바쁘니까 끊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시면 힌트만 살짝 네? 아 힌트를 살짝 드렸고 거기 상황에서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될지 저희 기대를 해보면서 인터걸스의 노래 이어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오늘 곡을 준비하신 곡이 세 곡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반응이 좀 좋고 한다 그러면 한 곡을 더 좀 띄워드립사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관객들의 반응이 없으면 이 천막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네. 무대까지는 열심히 더 해주시면 네, 네. 반응을 보고 마지막에 앵콜일지 아닐지는 뒤에 이 감독님들께서 협의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인터벌스 무대 바쁘니까 끊어.